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 초국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얼어 죽어가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었어도 얼어 죽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성냥의 불빛은 너무나 희미했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현실의 괴로움을 잠깐은 잊게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죠. 날씨가 너무 추웠고 사람들의 냉대가 그녀를 결국 얼어 죽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뭐냐면 현실과 꿈의 괴리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우리의 꿈은 너무나 고상합니다. 만약 현실과 꿈의 괴리감이 없다면 꿈이 꿈이 될 수 없겠죠. 우리는 늘 현실의 그 절박한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년 요셉은 현실은 굉장히 각박한데 그의 꿈은 굉장히 위대했고 결국은 그 꿈으로 인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 하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 성공적인 인물로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 요청할 때 우리 아들이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제 마음이 섬뜩합니다. 그러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고 또 성폭행범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그거 다 감당하시려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은 언제나 꿈속에서 승리자였습니다. 현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죠. 그의 어머니 라헬은 나이가 들어도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향한 사랑은 아주 극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베냐민 동생을 낳으면서 죽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정서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줬던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요셉 어린 요셉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무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힘든 것은 어머님에 대한 상실감뿐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 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가정 교육이 엉망인 데서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가 또 3명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한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자리 가라 그러고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이거 공부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3명이나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가 콩쥐팥쥐에 나오는 계모 같은 그런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요셉의 얼굴은 준수하고 아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누구 닮아서요? 그 라헬 어머니를 닮아서죠. 그런데 야곱 아버지는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나머지 세 아내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모들이 요셉 얼굴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그 라헬 생각이 나서 얼마나 구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미운데 더구나 형들은요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편애를 했거든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이 남겨둔 아들이니 라헬처럼 귀하게 여겨 사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눈치 없는 행동 때문에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의 직장 생활은 어땠을까? 17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세 때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들들인 그 아내들이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데, 빌하와 실바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 몸종들이었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처벌로 삼은 거죠. 근데 그들의 아들들이면 이 정실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대할 때 굉장한 자격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아저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상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갖고 아버지의 물건을 빼돌리거나 나쁜 짓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고자질하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은 미움받을 집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 태생 자체가 벌써 사람들이 미움받게 돼 있는데 지금 고자질까지 하고 거기다 또 꿈꾸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볕단들이 절한다라는 꿈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니 얼마나 미움받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야 뭐 형들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잘해주겠죠. 근데 아버지와 있는 시간보다는 하루 종일 형들하고 같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양측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형들 손잡고 다정하게 가다가 언덕 넘어가자마자 아버지 안 보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 너 이리로 가 이놈, 너 이 짐 다 들어. 그리고 혼자서 일 무지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도망도 못 가고. 더구나 나중에 39장 이런데 뒷부분에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기회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얼음 판이겠어요. 늑대 사이에 있는 양같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박한 환경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만약 이 지경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요셉보다 약간 더 힘들다, 내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직장생활이 그렇습니까? 가정환경이 어머니 4명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같으면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겠어요? 막 가위 눌리고 막 귀신이 쫓아오고 이런 꿈 꾸지 않겠어요? 요셉은 꿈만 꾸면 무슨 꿈을 꿔요? 뭐 다들 자기한테 절하고 뭐 영광스러운 주인공인 꿈만 꿔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증오 속에서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가득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비애로 가득한데 그의 꿈은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실이, 그 현실의 어두움이 이 소망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의 비극을 능가하는 그 꿈의 위대한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요셉은 자아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요셉은 굉장히 단순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또 자기가 좋은 꿈을 꾸면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 옷은 고대 근동에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직조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옷 한 벌 입는 것도 평생에 한 벌 갖고 견뎌야 될 정도인데, 채색 옷은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왕의 아들, 왕자나 공주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귀족의 모든 것, 재산을 상속할 장자만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으면 큰일 납니다. 돈이 있다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을 장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도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들은 훨씬 나이가 많은데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각에는 자기의 정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장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집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렇게 형들이 가시덫이 눈으로 쪼려보고 그렇게 미워해도 채색옷을 입고 있거든요.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인공이다. 아버지는 나를 장자로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상심하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배반당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나갔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를 박해를 해도, 아무리 저주를 해도 추워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하늘 왕자님의 위엄을 가지고 어떤 시련에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대통령의 자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뭐 엄청난 대기업의 자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권세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의 왕자이고 하늘나라의 공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송기철 장로님이 기대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군 경력을 물으면 자기 장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력을 아는 사람은 장교라고 부르지 않고 육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육계장이라고 부르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석사 장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석사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군복무를 6개월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복무 6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 장교라고 할 수 있냐? 똑같이 30몇 개월씩 근무한 장교랑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해서 6개월 장교이기 때문에 육계장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육계장이 이제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 조교들이요,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30개월 이상을 다 근무를 하는데 이 육계장들은 6개월만 딱 군복무를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교들이 아주 그냥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 그냥 가진 얼차례를 다 받고 하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4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끝났는데 정신이 멍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밤에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육사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밤에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도착했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치카 옆에 침상을 깔아주고서 사병이 여기서 자라 그러고 나갔어요. 아침에 뭐 고라 떨어져서 누가 흔드니까 간신히 일어났는데 밖에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사병이 수건을 들고 치약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까지 다 준비해놓고 장교님, 소대장님 세면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확 바뀐 거예요.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냐, 왜냐하면 훈련병도 하도 혹독하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견습 소대장이라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됐대요. 2주일 내내 사병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대장이라는 의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들과 시련들, 기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의 왕자와 공주가 된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살았을 때 당했던 일 때문에 이게 적응하는 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교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훈련 기간 끝나면 장교인 거죠. 아무리 사병이요, 장교 티를 내고 흉내를 내고 장교처럼 행동해도 사병은 사병일 뿐이에요. 그러나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호된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장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여러분이 강한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아들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안에는 신적인 생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 자동차를 갖고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은 뭐 대학도 자동차학과를 갔어요. 이 아이가 6살 때 제가 누님 집에 놀러 갔는데 자동차를 자랑하면서, 삼촌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지, 삼촌 이 자동차를 내가 탁 놓는 순간에 잡을 수 있으면 삼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떡인가 하고 기다렸는데 자동차를 탁 놓자마자 끼익하더니 탁 멈추는 거예요. 탁 잡았죠. 애가 울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6살짜리가. 삼촌이 한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삼촌이 고쳐줄게, 가게에 가서 이 배터리 이거랑 똑같은 거 사갖고 와라. 배터리를 딱 갈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스위치를 탁 켜고 탁 놨더니요, 자동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벽에 튕기고 난리가 났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배터리 하나 갈았더니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 자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시기하고 사람들이 증오하고 못 받고 미워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영생의 존재잖아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결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은 환경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그 모든 현실 속의 비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현실의 고난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보다도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미움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17살 사춘기 나이 때, 그 청년의 시절에 형들이 미워하였더라, 언사에 불평이 많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서도 요셉이 슬퍼했더라, 울었더라,
원망했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꿈만 꾸고 항상 긍정적입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형들의 미움보다도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느냐보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감격하고 젖어서 살아갔던 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함으로, 이게 더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4절에도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의 삶에는요 형들의 미움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아버지의 더 큰 사랑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도요 모든 사람한테 미움만 받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게 아무리 악당이어도요 꼭 그 따라다니는 동료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 모두는 미운 사람도 있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 집중해서 사느냐, 뭘 중심으로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요셉은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단 한 분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는 내 아버지가 사랑하면 된다,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내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괜찮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에 푹 젖어서 증오와 미움을 다 녹여버리면서 그 감정의 정서의 상처를 안 받고 고매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두 명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늘 그 사람 나한테 대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대적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낮에 내내 형들에게 시달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그래 요셉아 오늘 잘 지냈니?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보면 네 엄마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형들한테 미움받은 거 싹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가고 난 다음에 또 너무나 힘들고 몸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큰일 할 사람, 너의 꿈이 있잖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니까 세상에서 당한 서러움과 눈물과 고통이 요셉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가 않습니다. 상처로 남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싸고 녹여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더 이상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치유했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몰려와서 몰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얻은 지하 감옥에 착고를 채우고 가둬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사랑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그 기쁨과 감격을 착고가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옥문이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괴롭게냐? 너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예수님께 집중한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모든 절망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목차 1번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 십자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1979년 9월 15일 뉴욕에서요, 고속도로를 주말 여행을 가던 한 가족의 승용차에 40톤 대형 트럭이 덮쳐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다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모든 가족이 차가 폭발하기 전에, 불나기 전에 빠져나오는데 생후 20개월 된 아이는 그 유아용 의자가 튕겨나가면서 그 낑겨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런 바람에 불길이 휩싸여 돼서 손이고 발이고 코고 얼굴 전체가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새까만 수덩이처럼 타버렸는데 기적같이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애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치료하는데 이 애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45번이나 대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45번은 숫자 세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수술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애가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 조엘이 교통사고가 난 후에 18년 뒤에 이 뺑소니 운전사가 잡혔어요. 법정에서 조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토드 씨, 당신은 저와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갔지만 우리의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저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때마다 질식할 것 같은 응시, 저것 좀 봐, 이봐, 가면 좀 벗지그래, 입맛 떨어져.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 먹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다 일어나서 밥맛 떨인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모진 말로 공격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 조엘은 자기 몸이 처참하고 엄청난 고통이 있고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를 다 질시하고 미워할지라도 그 증오에 쌓이지 않고 뭐에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여서 은혜 안에 살 것입니다. 조엘이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잃은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꿈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현재 일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37절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현재의 비애를 이겨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현실의 비애를 극복하는 이 능력은 영광된 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현실의 연약함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분명히 했고 그 아버지의 부은 엄청난 사랑을 확고히 붙잡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부음바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실패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한은 영원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오늘의 고난, 지금은 견디기 힘든 것 같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지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초라해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들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농장 주인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 노예가 자기 딸하고 사랑에 빠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에 옷 하나 못 갖게 하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다가 그 머슴 녀석이 자기의 소지품 다 못 갖고 간 것이 상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머슴의 이름이 에이 가필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을 쫓아내는데 미래 대통령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가필드는요, 가필드 대통령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꿈을 자기 꿈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연할 때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내면서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을 심어준 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비극이 꿈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TV 드라마 중에 별당 아씨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 홍세미, 남자 주인공 김세환 씨였죠. 그 당시에는 참 미남 미녀였는데. 근데 그 별당 아씨는 박시부인전을 이제 드라마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사의 딸과 정승의 아들이 그 두 분이 친구니까 뭐 원래 연령이 차면 결혼시키자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이 김세환 씨가 신랑이 이 신부의 면사부를 딱 뒤집어 보더니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요.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어요. 왜요? 온 얼굴에 막 혹이 주렁주렁 나고 고름이 흐르고 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별당에 가둬놓고 이 부인을 가둬놓고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자기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별당에 갇혀있기 때문에 별당 아씨인 거예요. 근데 이 도사의 딸인 이분은 도수를 할 줄 알아가지고 그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멀리서 다 바라보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수를 부려서. 그리고 인품이 얼마나 고매하고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지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얼굴을 항상 가리고 살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이유를 언제 알 수 있었냐면 드라마가 거의 끝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알고 보니까 그것은 기한이 있는 저주였던 거죠. 기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허물이 다 벗겨지면서 그 당시에 절세의 미인 홍세미 얼굴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을 하고 놀랄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초라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 사람들이 멸시도 받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주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상처를 거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미래의 꿈을 가지면 절대로 상처로 남지 않고 고매한 인격으로 그 모든 고난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대한 인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성질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 놀라운 제목들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이후에도 계속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꿈을 이야기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부어준 꿈 때문에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냥 돼지 여러분 무슨 기대감 갖고 키우니까 잘 먹고 잘 키워서 살 포동포동해서 잡아먹지.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은 강하게 키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시련이나 외로움은 결코 그 사람을 절망시킬 수 없을 만큼 강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내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책을 읽는다고 인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참을 때만 인내가 키워지는 거죠. 결국은 인내는 환란의 토양에서만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되는가. 고대 근동의 7년 대경제공황에서 기근에서 그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큰 사람이 되려면 이 황제도 대면해야 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대면하고 장관들도 대면해야 되고 별의별 모함들이 있을 텐데 거기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가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됐나. 노예살이를 잘 해가지고 총무까지 되고 이제 좀 살만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해갖고 감옥에 가다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폭력범으로 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으니. 근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이요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냥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상한 일로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 형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이방인 여자가 자기 누명수에서 감옥에 갇히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뭐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워낙 강하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시련에는 요셉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옹이처럼 정말 모든 시련들이 요셉의 삶을 인격을 아주 고매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목이 되어서 요셉의 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게 만든 거죠. 여러분 혹시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부음받는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믿으심으로 모든 환난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